안녕하세요. 퀸크리즈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. 드리클로라는 제품 소개해드릴게요. 여름이 되면 우리 뭐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온몸에 땀 범벅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옷에 스며든다든지 아니면 땀 냄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미끌거리는 그 불쾌감 뭐 땀으로 인한 불편함을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좀더 간편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을 안 해보고 싶겠어요. 저는 이 제품을 작년하고 재작년, 그렇게 지금 2년 정도 조금 더 넘었나? 하여튼 몇년 됐는데요. 이때까지 왜 몰랐는지 진짜 너무 후회될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저는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 위에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올라올 정도로 땀이 좀 많아요. 그리고 또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러면 바로 땀부터 막 흘리기 때문에 그 땀으로 인한 불편함은 정말 너무너무 심하거든요. 근데 요 드리클로 제품 사용을 하고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? 뭐 3일에 정말 뭐좀 되게 심해, 처음에는 좀 3일에 한번 이렇게도 사용을 했었는데, 뭐 되게 심한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씩 호전이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또 사용하시다 보면, 나중엔 여름에 내가 겨드랑이에 찝찝해, 막, 너무 더워,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이런 거, 겨드랑이에 땀처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뭐, 패드도 붙여보고, 뭐 옷도 다른 거 입어보고, 이것저것 해봤는데, 다 필요 없고, 드리클로 요거 정말 저는 추천해드려요. 사람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피부 예민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또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의사랑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고요. 많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쓰여 있거든요.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. 제가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롤온 타입이에요. 사용하시기 굉장히 쉽거든요.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. 원래는 이 안에 지금 저는 이걸 또다 일부러 뒀어요. 원래 약은 이런 사용설명서 다 같이 둬야 하거든요.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게 15,000원인지 2만 원인지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한번 구매를 하시면 꽤 오래 써요. 적은 양으로도 오래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.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는 꼭 정독하셔서 또 주의 깊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하고요. 그거는 또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직접 보시는 게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. 제품은 원래 이렇게 지금 롤온 타입이에요. 근데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.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죄송해요. 여름이라서 이렇게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요. 요렇게 지금 롤온 타입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요렇게 돌아가는 거 원래 요렇게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특이한 게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요거는 25도씨 이하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제품이기는 한데 저는 이왕이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더 좋다고 해서 거기에 넣어두고 쓰고요. 그리고 한번 바르고 나면 저는 요즘은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. 저도 어제 발랐는데 오늘 또 땀이 안 났어요. 진짜 그 전날, 그저께는 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찝찝해 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때까지 드리클로를 안 발랐나 하면서 이 바보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시면 저처럼 돼요. 정말로. 제품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면요. 맨 처음에 이제 적용 부위에 바르신 다음에 다음날 씻어내시는,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. 보시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게 얼굴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이마나 머리, 목, 가슴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. 손이나 발, 겨드랑이 정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여기 팔 접히는 이런 부분들 있죠. 요 부분이랑 여기 겨드랑이랑
그리고 또딴 데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. 그리고 뭐손왜왜그 남자분들 중에 손에 땀 많이 나서 왜 여자분들이랑 손잡기 되게 꺼려져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도 요거 사용하시면 참 좋고요.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냥 제 살에다가 할게요. 여기 롤온 타입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이렇게 발라져요. 그냥 약간 그 알코올 향이 나는 그런 뭐 무색의 그런 액체고요. 이렇게 그냥 바르시면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가끔씩은 좀 따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아무 느낌 없으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좀 바르고 좀 따갑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안 따갑더라고요. 어제는 안 따가웠었어요. 근데 바르시고 겨드랑이 이렇게 바르시고 좀 잠깐 이렇게 들고 좀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팅이 딱 되도록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주무시고,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시면 돼요.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어내시면 돼요. 그러면 3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시간, 땀이 진짜 안 나거든요. 여기에는 또 이렇게 제품 설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. 제가 또 하나하나 또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좀 너무 너무 그건 또 오버한 것 같고, 땀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제예요.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뭐 이걸로 완전 계속 왜 의존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 완치가 아니라 그냥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나아지실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데오도란트가 아닌 땀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. 왜 데오도란트 같은 경우에는 왜뭐 겨드랑이나 그냥 땀 나는 곳에 파우더 같은 것들을 이제 고착을 시켜서 땀의 그 찝찝한 느낌이나 물기를 좀 흡수를 시키는 그런 제품인데, 요거는 그냥 땀샘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없어져요. 그래서 다시 또 바르시고 또 다시 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저는 요거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쓸 때마다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좀한번 쓰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한 3일 정도였었어요. 근데 한번 쓰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, 또, 와, 내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 고생을 왜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솔직히 저는 왜 겨드랑이 패드 있잖아요. 그거 사용을 하실 거면 그거 사용하실 바에 그냥 이거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만 아니시라면. 그것도 가격이 꽤 돼요. 그리고 일회용이죠. 그러면 쓰레기 나오고 환경에 안 좋고 나는 나대로 찝찝하고 거기다 또 그거 냄새 나요. 아무리 안 난다 그래도 또 나더라고요, 저는. 그것보다 또 옷에도 또어 내가 진짜 뭐흰 블라우스에 또 입고 싶은데 그땀 자국 때문에 누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패드를 만약에 붙였다 하면 비치기도 하죠. 또 옷도 상할 때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옛날에 뭐 리뷰했던 것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을 다, 진짜 걱정 없이 편안하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거. 저 지금도 사실 안 나요. 그래서 너무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겨드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기 땀을 막으면 사실 딴 데가 더 많이 날 때도 있대요. 근데 사실 다른 데가 땀이 더 나는 게 저는 사실 덜 불편해요. 겨드랑이 땀 나는 거 너무 싫고 찝찝하고 힘들고 막 축축하고 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. 그런 부분들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품이든 간에 나한테 안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민감하다 아니면 쓰고 뭔가 안 좋다 싶으시면 무조건 병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약국에서 또 하나하나 또 물어보시면 또 어느 정도 또 정보도 주실 테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다한증 치료제, 땀 억제제 드리클로 소개를 해드렸어요.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리클로 소개해드린 킹크리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